아이고, 드디어 정상에 왔다. 아이고, 이야. 아, 김 대표님, 연배부 탈텐 느끼지만, 정말 힘든. 걸어오는 것도 힘든다. 아, 앞에 안 보이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힘들어. 이거 힘든 걸 왜 하나 모르겠어. 아이고. 이분은 자전거에 해석해서 자전거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한번 안장에 올라가면 아침에 올라가면 저녁에 내려오는 사람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도 관절이나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. 참 대단합니다. 정말 대단한 거죠. 자전거 타다 보니까는 이게 문신을 이렇게 됩니다. 대단하다. 뭐야? 원래 색깔. 보면 색깔이 저렇게 다. 와, 진짜 영광의 자연 문신처럼. 와. 열심히 다니군요. 김세환 그러면 뭐 자전거지? 자전거 시키죠. 아, 저 옆에다 세워놓자고 이쪽에. 이쪽. 네, 자전거가 김세환 씨의 튼튼한 관절에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. 자전거는 체중의 절반 정도만 하중이 실린 채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또한 계속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연골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영양소를 공급받게 되거든요. 그래서 관절 건강에 분명히 도움 되실 것 같고요. 만약에 야외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. 어려우신 분들은 실내에다가 자전거를 두시고 규칙적으로 타셔도 같은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.